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전문가님. 네. 8월의 첫 거래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 8월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네, 뭔가 스타트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서 그래도 네. 8월 달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이 오늘 양시장 모두 붉게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8월장 계속 좋을까요? 7월장이 네. 그래도 조정을 오랜만에 받았기 때문에 8월장은 그래도 7월장보다 좀 나아지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수만큼이나 붉게 물들길 바라면서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고민들 쏙쏙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023772-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문자와 유튜브로 내 고민들 보낼 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하나라도 보내지 않으면 원활한 상담 어렵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신 다음에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용호 전문가님과 1대1로 전화 연결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 돌림판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오늘 한 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진행을 해볼 텐데 8월을 맞이해서 와 나도 이제 좀 시장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제 시장 좀 회복기가 온다고 하는데 나도 수익 좀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뭘 신청하면 될까요? USB를 신청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USB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정말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응원의 문자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 열정을 담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로 종목 상담을 하거나 USB를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동안 문자를 체험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체험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8월 맞이 문자 체험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네.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 전부터 장 중까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체험권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3일 체험권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만큼 다들 이것도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8월 첫 거래일이 마무리된 만큼 더욱더 열의와 열정을 가득 담아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7월이 마무리되고 8월 첫 거래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오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종목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에 있어서는 조금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00점짜리 상승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으나 8월 달에는 그래도 좀 반등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7월 달까지 거의 한 8개월 가까이가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월봉 자체로서도 7월 일단은 좀 마이너스로 마무리했다는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아쉬움을 털쳐내시고 8월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가고 전략들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이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좀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참여 코드는 3232번으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자 서영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전략 USB도 다섯 분께 당첨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목요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행이 가능하실 텐데요. 8월 장세 대비 전략 세우기라는 이슈로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진행을 합니다. 8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진행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고 좀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이라고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직접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은별 씨 얼굴을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날짜는 아직 방송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정이 되면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빨간머리 때 제가 목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감 시황과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첫 거래일인 만큼 지수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220선을 올려놓고 끝났다라는 점에서는 참 다행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떨쳐내고 사실 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00억 매도로 끝났습니다만 개인 역시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개인이 매도로 출발하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장세, 그럴 때가 바닥 확인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외국인들도 역시 매도를 함께 나와서 좀 한편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하락 종목이 더 우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제한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좀 특별한 수급들이 좀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들의 단위 자체를 살펴보면 7월 달부터도 보시면은 기본이 한 8천억, 그다음 1조 9천억, 그죠? 8천억, 2천억 이 정도의 외국인 수급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9,900억을 매수하면서 흐름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미결제량을 살펴보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승 방향으로 보기 위한 매수의 흐름들이 아니라 매도를 청산한 수급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최근 7월 한 중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종목 선택을 해나가시는 게 지금 8월 달의 전략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22일자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인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4.5% 상승 이후에 다시 또 조정 중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물론 뭐 흐름들 자체가 소폭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장세에서 조금 구분이 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고 올라간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지 마실 지금은 그럴 장세가 아니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일단은 광고 컨텐츠 관련된 흐름들에서 KT 계열사로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추세의 흐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공략, 신규 공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진행하신 분들에서는 역시 홀딩하셔서 목표가 45,000원을 향해 움직이는 흐름들을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우리 제가 방송 말미에 또 관심주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의 꽃이죠. 종목상담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먼저 살펴보고 전화상담도 연결이 되니까 전화나 문자,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상담 시청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종목상담에 대한 부분들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먼저 살펴보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USB 신청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들어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USB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고 서영호 전문가님 USB 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성공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 코드가 뭔가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노란톡 참여 코드는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3232번 눌러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은 종목 상담 우리 8989님께서 보내주신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에 비중 10%인데요. 서영호 전문가님 많은 도움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려요. KG 모빌리언스 계속 보유해드릴지 목표가와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소액 결제, 이제는 뭐 소액 결제라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결제 솔루션의 영업이익 증가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를 맞으면서 오히려 좀 특수를 누렸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코로나의 특수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나준를 살펴보면 현재 구간에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횡보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코로나 특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많이 오른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등락 거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적정 가격으로서는 충분히 좀 투자 가치로서 매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가격대는 1,800원짜리를 감안해 보면 뭐 소폭 하락해 있는 모습들은 있지만 현재 등락 거듭 수준에서의 박스권 하단 자리다라고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도 살펴보시면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보면 좀 연기금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은 아닌데 오늘 어저께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연기금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최근 골고루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이 정도 가격대의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덜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1,500원 전후가 좀 저항대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한 번만 돌파가 나왔지 그 이후로는 돌파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돼 들어온 물량들이 여전히 좀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청자님이 좀 단기 관점에서 본다라면 11,500원 전후가 1차 목표가 될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적정 주가로서 본다라면 충분히 12,000원도 넘어가는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분할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8989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봤고요. 또 문자 상담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8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비케어를 보내주셨어요. 7084님께서 유비케어 9,331원. 그죠? 보내주셨고 10% 비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는요, 좀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죠. 하나의 섹터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원격 진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그죠?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격 진료 테마가 형성이 된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헬스케어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에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의 특수도 사실 많이 누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세상이 오면서 언택트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진료 역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좀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원격 진료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온라인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 진료에 대한 산업 전체는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들을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우연찮게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홀딩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일단 실적들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34억 정도의 실적들을 좀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면 훨씬 더 좀 확실하게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코로나 특수를 노렸던 자리에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상승 고점 이후에 거의 1년여 시간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50원대의 가격대에서 바닥 자리는 충분히 다져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지수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좀 약세 구간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상승 자리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 넘어가는 흐름들에서 목표가 한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유비케어 좀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7084님은 우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자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예, 덕성이고요. 네. 22,000원, 매수가 22,0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덕성 22,000원이요? 예, 예. 이 종목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그 7월 30일 날 그 윤석열 그 네. 뭐 입당 관련해서 좀 시세가 네. 나길래 샀는데 그 30일 날 좀 잘 가다가 오늘은 조금 오일선 끝까지 밀려서 이게 네. 목표가랑 손절가를 뭐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뭐 합성 인공피혁도 만들고 LCD 관련된 종목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예. 윤석열 테마주인데 저는 사실 정치 예, 예. 테마주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투자할 때 정치 테마주 이렇게 활용하진 않고 분석해드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그 부분도 좀 이해해서 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선은 뭐 입당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서는 전부 이제 입당을 통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졌다가 오늘은 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된 건 없지만 이제 좀 완전 경쟁 체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또 매물대를 좀 추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입당이 이루어져서 뭐 경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선 쪽에서 뭐 네거티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뭐 출렁거리는 게 할 거예요. 그죠?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비중 조절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뭐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은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매출이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청자님이 판단하셨을 때 보실 때도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작년에 지금 가격대를 보면 4천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 올라가서 지금 2만 원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홀딩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견해로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나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기술적인 흐름일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들어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다시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17,500원 정도는 지지를 받아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잡아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정 나오고도 또 반등은 나오기도 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보시고 만약에 뭐 호재 뉴스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뭐 다시 3만 원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 2만 7천 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요. 좀 그런 박스권을 좀 거놓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좀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는 22,000원이지만 다시금 전고점 돌파, 3만 원 돌파를 기원하면서 3만 원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아, 예, 3만 원. 3만 원 돌파!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크게 이슈가 한번 나와서 3만 원 돌파하길 바라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림판에 돌려왔습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예.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은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털어놓고 싶으시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보내실 때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점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당연히 오늘도 챙겨드려야겠죠. 8월을 맞이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의 USB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을 응원하는 메시지 아니면 8월 장난 이렇게 이겨내고 싶다 아니면 공부가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뿐만 아니라 USB도 신청해 보세요. 지금 종목 상담이 뭐냐면 종목이 더 급하시니까 아마 뭐 그러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에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반등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상담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좀 그만큼의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 그냥 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꼭 여러분들 후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LG전자 15만 2천 원의 비중 15%. 언제 매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LG전자가 현재 주가가 15만 6,500원이니까 수익권이시네요. 그죠? 그렇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실적도 워낙 좋고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죠, 최근에. 그래서 특히나 LG그룹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사업부도 접고, 그죠?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LG전자의 가장 큰 매출은 뭐 OLED 쪽에 대한 TV라든가 뭐 이런 백색 가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접었다라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뭐 우려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실적 개선세로서의 흐름들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LG전자 같은 종목이 이렇게 정말 직각 상승의 흐름들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주식 투자하면서 오랜만에 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너무 상승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동평균선들의 수렴자리, 즉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저점도 서서히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높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시청자님은 지금
손실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매수가가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다시 매도했다 다시 보는 건 충분하죠. 매도했다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지켜주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이게 지금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22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22만 원까지 뭐 기다리시기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목표가에서는 한 18만 원 가까이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도 나쁘지 않고 LG전자는 조금 무거운 감은 있으나 기간 조정 이후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탈가만 좀 잡으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889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NCS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22,600원에 비중이 67%시네요. 좀 많습니다. 매수가는 22,600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NCS의 현재가는 22,250원.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NC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특히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 SDI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를 거래처로 갖고 있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 또한 뭐 무난합니다. 뭐 회사 자체가 아주 뭐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조금 뭐 낮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뭐 3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보율이 160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IPO가 해서 그런지 좀 가격도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절대적 가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염려하실 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보유해수 물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단기간에는 체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유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차트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IPO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IPO가 된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가 나오죠. 대부분 일단은 기관 매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7,700원짜리가 다져졌기 때문에 적고 현재 구간의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흐름들에 있어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에서 저항대를 좀 살펴본다라면 현재 가격은 일단은 1차는 한 25,000원 선까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권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 27,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67%의 비중은 조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수익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수익이 더 크게 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계좌가 한 종목에 의해서 망가져버리는 전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매매를 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문자 3276님께서는 우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TK 케미칼. 네. 7,900원에 20% 보유하고 있어요. 7,900원에 20%. 20%. 네, 네, 네. 조금 높이 잡으셨네요. 네, 좀 높게 잡았어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질 때 잡으신 거예요? 예, 이걸 좀 한 두 번 정도 사다 수익 내고 했는데 또 올라간 건데 이게 가장 무섭죠, 그죠? 네, 네, 네. 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좋은 수익을 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들어가셨군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일단 한번 좀 보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워낙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높은 가격에서 그죠?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비중은 20%시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은 일단 뭐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마지노선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K 케미칼이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이때 조정권을 잡으면은 또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 나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였다가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 흐름 나오고 최근에도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신고가를 터치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되돌림 파동들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번 좀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7,900원짜리에 대해서 선을 쫙 꺼보면 지난 고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대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살짝 좀 꼬리가 달리려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은 매수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일단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물론 뭐 더 올라가면 서영원 전문가가 팔아라 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갔네 이러면서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저항을 맞고 등락 거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가격대에서 반복 매매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좀 타이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한 6,850원 자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자리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는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만약 이탈하면 절반을 매도하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점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도했다 다시 보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K 케미칼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으신가요? 다른 거랑 좀 괜찮은데 지금 TK 케미칼이 좀 많이 밀려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한 종목이 속 썩이는 만큼 이 종목만은 꼭 잘 해결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그렇다면 재도전 성공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도전 성공. 꼭 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 번째 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TK 케미칼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선물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들 한 종목씩 갖고 계시죠?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샵 3772번은요, 종목에 대한 고민만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또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USB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부터는 저희 수익꽃길만 같이 걷자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체험권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 다른 종목은 수익권이라고 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다른 종목 수익권이시면 충분히 그래도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을 제가 장중 내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 323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자와 응원의 의사 함께 보내주시면 노란톡과 USB 응모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기회에 또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우리 가사리 불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리 불림이 NC소프트 87만 원 비중 12%라고 올려주셨어요. NC소프트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택진이 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를 앞두고 있죠. 게임 회사는 신작 게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보셨죠? 오딘이 잘 되니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딘에 대한 이 점유율을 빨리 뺏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들이 이제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작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팔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기관성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투신 쪽에서 들어온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펀드 자금이 좀 유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NC소프트는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시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주봉상의 흐름들인데요.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주도주로서의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의 80만 원 정도의 가격 지키는 전략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0만 원이 살짝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관성 수급들이 좀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지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블레이드 소울 2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일단 홀딩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윤혜숙님께서 길게 남겨주셨어요. 주연테크 1930원에 비중 11%.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들 추천받아서 구매했는데 손실이 많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좀 매수가가 높아요. 19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이미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한편으로 아쉬운 점 반등권 자리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월 20일 날 그래도 한번 반등을 보여준 종목 아니었겠습니까?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메타버스 테마로 엮여있는 부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가 최근 알체라라는 기업이 메타버스랑 관련 없어요 라는 공시를 발표한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테마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오늘 하락 멈춤 자리를 좀 보여줬죠.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점에서의 수급들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50만 주 수급들이 좀 들어왔는데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조금 더 조정 자리를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원 자리는 들어와야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당가를 한 1,700원대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1,600원대 가격대는 그래도 지지라인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대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반등의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느냐? 매수가 부근이 무조건 왔다. 그럼 절반 정도 일단 매도라도 다시 잡으셔야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매물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고 메타버스 테마의 순환 매들을 가져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분할 매수는 의미 없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그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셔야 평당가 맞춰놓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질문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판단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은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우리 또 종목 상담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이 진행되니까 우리 주현테크 상담하신 분과 함께 다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내일부터 또 함께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 관심 종목과 마감 시황도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관심주는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한샘이라는 종목을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특별히 없었어요. 목요일 이후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수 조정받을 때도 뭐 크게 뭐 상승이나 하락 없이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 전에 이미 6월 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M&A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물리셨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가격 쪽에서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주주가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딸만 남아 있어서 딸이 근데 경영권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선대 회장이 이제 8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샘은 우리나라 인테리어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주당 2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당 20만 원을 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1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M&A가 된 기업은 결국엔 20만 원으로서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목표가를 20만 원 보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봉상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코로나의 특수를 누렸다라고 한다 하지만 별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 부분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12만 5천 원 이하권에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각 이슈로 인해서 조금 매물대가 생긴 부분들은 있지만 조정 시에는 가치적으로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12만 3천 원부터 이하권부터 11만 5천 원 지난번 가격도 동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하면서 2분기 실적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 저녁 8시에 8월 장세 대비 전략 세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샵 3772번으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내셔서 미리 받아놓으시고 목요일에 또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스타트 여러분 나쁘진 않습니다. 8월 장세, 7월 장세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좋은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밀리고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끼셨거나 장중에도 전문가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꼭 기억해 주세요. 3232
323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의 USB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당첨자분들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들은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오늘도 다섯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네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섯 분 지금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밀리고 이렇게 월요일도요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합니다.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